자, 화제의 사건 법의 눈으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전 직접 보고 싶은데 오늘 전화 연결돼 있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자, 그 지난 주말 정말 라임, 옵티머스 이것 때문에 정말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저 김태현 변호사님과 이 사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먼저 그 라임 쪽에요. 김봉현 네. 저 씨 네. 그동안에 뭐 청와대 여권 쪽 폭로하다가 이번엔 야당 쪽 정조준하는 것 같아 보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편지 내용은 그렇죠. 네. 뭐 그전에는 사실은 뭐 이 그 법정에서 네. 강기정 전 수석한테 전체 5천만 원 주라고 전달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했었고 네. 그다음에 언론 통해서 공개된 저 김봉현 전 회장의 지인과의 문자 이런 거 보면 네. 뭐 민정과 정부 다 내 사람이다. 네. 뭐 금감원이고 민정실이고 내가 다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한 여권하고 이제 청와대 쪽에 줄이 많다. 뭐 이런 식의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요번에 공개된 편지를 보면은, 뭐, 검사한테 로비를 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한테 로비를 했다. 뭐, 야당 정치인 뭐 변호사입니다만,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뭐, 김보은 씨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 따지기 전에, 전제로 말씀드릴 건, 네. 앞서 이제, 저, YTN 기자 말씀하신 옵티머 사건도 그렇고, 네. 지금 제가 하는 라임 사건도 그렇고, 이거는 관련된 사람이면, 그게 현, 뭐, 청와대 관계자든, 여당 국회의원이든 야당 국회의원이든 검사든 보통 좁혀서 검사가 소위 말하는 뭐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사람이든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든 예. 이거는 진영과 지휘고라를 막론하고 만약에 관련돼 있으면 전부 다 처벌해야 되는 거 맞아요. 예. 일단은 그거는 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전제를 깔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봉현 이 회장이라는 전 회장이라는 사람의 옥중 편지 이 내용만 보면 전 개인적으로 좀 신빙성에 의심을 가긴 해요. 네. 네.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하지만 네. 어쨌든 관련이 있다고 하면 모두 다 수사하고 처벌해야 된다. 그건 뭐 맞는 얘기고요. 예. 네. 자, 이렇게 저 말씀하신 것처럼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조준 한 방향 자체가 거의 180도인데. 네. 자, 어쨌든 뭐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거 뭐 또 조사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네. 뭐 수사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또 네. 대검 쪽에서는 뭐, 또 반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 법무부, 이게, 네. 네, 네. 법무부의 감찰 내용은 뭐냐면, 예. 이 편지 딱 공개되고 나서 박은정 법무부 대검 감찰관 이하 저 감찰관들, 예. 감찰관이 구속되어 있는 김봉현 씨 불러가지고 쫙 보고 그 당시에 수사 기록 다 봤더니, 예. 어제 발표했잖아요. 야당 관련 수사하고, 그 검사 관련 수사는 속된 말로 윤석열 총장과 보고받고 뭉갰다. 네. 그리고 수사검사 선정도 저 총장이 한 거니까 차후에 총장의 지위를 배제하는 거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대검 쪽의 발표는 뭐 중상모략이다. 네. 사실은 중상모략이란 것도 공식적인 발표들이 안 쓰는 말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까지 써요. 네. 어제 하루 종일 이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들이 언론사 통해서 됐는데 그 결국 이제 오늘 아침 저 단독 보도,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것까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당 정치인 관련된 거 있잖아요. 네. 야당 정치인 관련된 거, 그럼 뭐 현직 변호사인데 검사장 출신이고 네. 국회의원 아닙니다. 네. 그 사람 관련된 거는 올 5월에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진술도 김봉현 전 회장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라임의 또 다른 사람이 이종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펀드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 네. 그 사람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2억 2천만 원을 줬다. 우리 은행 쪽으로 배달라고. 네. 근데 그 돈도 다른 사람 계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안부지검에서 계좌 추적부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이라는 겁니다. 네. 그걸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를 해서 윤석열 총장이 아, 그거 제대로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 얘기까지 다 법무부에서 확인했는데 야당 관련 수사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발표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검사 관련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건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얘기가 윤석열 총장이 뭐 제대로 수사 안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라임 관련 사건 수사 보시면요. 이거 원래 증권범죄 합수단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올 초에 해체돼요. 그리고 대검에서 야 그럼 남부지검에 형사 6부에 재배당했을 때 검사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그랬는데 법무부에서 노합니다. 요번에 인사했었을 때 그 라임 담당하던 차장하고 부장을 윤석열 총장 그대로 남겨달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
그 밥 먹으면서 전출시킵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아, 뭐,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이 뭐 수사검사를 맘대로 지정했는데, 야인 관련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덮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도 비호해서는 안 되고, 뭐, 야당 정치인이건, 현직 검사건, 뭐건, 라임과 관련된 사람이면 전부 다 수사받고, 문제 있으면 처벌해서 했고, 구속돼야 되는 거 맞는데, 다만, 김봉현이라는 사람의 옥중 편지가 나오자마자, 법무부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여서 윤석열 총장의 뭐, 지휘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보면, 약간 이 부분도 네. 예전에 채널A 사건과 마찬가지로, 네.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는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어떤 기획했다는 냄새가 싶다? 봐요. 이렇게 보시는 네. 거죠? 물론 네. 사건의 본질인 그 검사하고 야당 정치인 그 사람들을 의혹이 있다면 처벌해야지 저는 그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다만 지금 법무부가 대검을 좀 흔들게 들어갔다. 네. 전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예, 자 마지막으로요. 저 오늘 뭐 당연히 그런 법무부하고 지금 대검 쪽이 충돌이 또 국감에서 또 뭐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뭐 대리전이라고 말은 그렇지만 뭐 있겠죠. 네. 이제 오늘이 아마 중앙이랑 네, 중앙지검이요. 국감이고 예. 그다음에 예. 이번 주에 대검이 있어요. 22일에 있습니다. 대검이. 네. 예. 그러니까 또 이제 크게 한번 충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야 정치인들끼리 국감에서 네. 집이 놓고 오늘 이성윤 지검장으로 나올 거고 이번 예. 주에 윤석열 총장 나올 테니까요. 아, 계속해서 지금 보면 이전에 뭐 추미애 장관 또 아들 뭐 병역 저 뭐 특혜 특례로 뭐 이것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 계속 국감인 뭐 또 추미애 장관 예. 네. 예 항상 같이 나타나는 그런 국감이 또 계속되네요. 근데 사실은 추미애 장관 네. 아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데 이거는 굉장히 워낙 큰 문제니까 네네. 중요한 문제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네. 왜냐면, 일단, 나와 있는 진술은 여야 청와대 다 걸려있잖아요. 진술만 예. 보면. 네. 시비성 나중에 들어도. 네. 네. 현재 검사 걸려있죠. 예. 금융 피해자 걸려있죠. 그러면 이런 거 하라고 특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 특검 필요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있는 법의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